오늘 준비한 인문학 특강 이야기는 스트레스와 기후식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좀 다양한 방법 있잖아요. 뭐 잠을 잔다든지. 근데 아마 이 방법은 좀 별로 안 먹힐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잠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물론 아예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서 쓰러진 경우도 있지만, 수면을 취하는 방법도 뭐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스트레스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해결을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원인 제공자하고 만나긴 좀 거꾸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선책을 쓰는 방법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한테 아우 얘 있잖아, 어우 완전 밥맛이야, 막 나랑 있을 때막 이거를 막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리는데 막 나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좀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뭐 같이 영화를 보는데 뭐 트러블이 났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뭐다 제3자를 만나서 풀어.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3자가 또그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좀 색안경을 끼게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에서도 그 다른 BJ를 비하하는 발언은 사실 방송에서 하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러지는 않는데, 그리고 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뭐 저도 가끔은 좀뭐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 되게 서운했던 일들이 있으면 그냥 방송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그냥 채팅을 하면서, 저는 이제 화상 채팅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채팅. 네. 그러면서 뭐풀 수도 있어요. 풀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방송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이 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좀 수위 조절을 잘해야 돼. 이 방송에서 이게 좀 약간 스트레스를 풀 때는. 그러니까 그 얘기로 풀 때는 좀 수위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뭐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 운동을 하면서 머리를 비워버린대.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생각이 그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야. 아, 물론 그 생각하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거기다는 그냥 단순히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그냥 자전거 없이 정수 없이 간다든지 뭐 그런 걸 하겠지. 아니면 진짜 웨이트 트레이닝 뭐 이런 거 하든가. 그런 분 있나요, 주변에? 모르겠어. 아, 먹방 전문 BJ들은 거의 매일 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무릎이 부상을 입었던 전력이 있어서 전 수술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체력이 빨리 소모되는 과격한 운동을 하지를 못해요. 보통 그런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뭐 30분에서 1시간 이상 하게 되잖아요. 뭐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운동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수준의 운동을 할수 없는 거예요. 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체력이 받치지 못해서 쓰러져.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과격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그뭐 오락실에서 뭐 펌프 같은 거 하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과격한 운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약간 한 코인 넣으면 좀뭐 순간적인 운동이잖아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코인. 아, 15분까지는 오바다.
보통 한 코인 하면 한 10분 정도 한다고 들어요. 네. 왜냐면 한국이 보통 2분을 조금 넘거든요. 아케이드 곡이. 그리고 쇼컷이 한 1분 30초고. 그리고 풀송은 이제 노래 길이에 따라 다르죠. 리믹스는 3분 조금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가 한 번에 칼로리를 팍 쓰는 운동을 못 하잖아요. 네, 도노바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좀 제한되는 분들은 결국 스트레스를 푸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진짜 먹으면서 푸는 거야. 진짜 이런 분들을 그 스트레스 푸는 활동만 조합을 한다면 이렇게 저처럼 뭐 평소에 컴퓨터 앞에 주전부를 놓고 앉아요. 컴퓨터 TV 앞에 주전부를 놓고 앉아서 드라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를 활동을 하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죠? 아, 꼭 여자만 드라마 많이 보는 건 아니죠. 드라마 보시는 분들 꼭 앞에 뭐 간식 갖다 놓고 먹어.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저는 모르겠어.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진짜 뭐 블로그에 후기를 쓰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진짜 1회부터 끝까지 보는 그런 드라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부분은 이제 뭐 먹방을 할 수도 있고 진짜 막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푼다고. 근데 하루에 스트레스를 몇 번이나 받겠어요. 사람이 되게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아요. 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아이 짜증나 또 일어나야 돼? 그거부터가 스트레스인 거야. 그거부터 스트레스 시작하죠. 또 이제 아 출근 좀 해야 돼. 그것도 스트레스야.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출근을 준비를 하느라 아침을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식사 시간까지 챙겨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출근을 해. 출근을 하면 또 아침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대중교통 탈 때도 아, 저거 타야 되는데 타야 되는데 하고 뛰어가다가 놓쳐. 놓치면 또 이제 몇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일찍 나온 분들만 그냥 기다려도 되는데, 막 만약에 막한번 이상의 환승을 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분들은 그한 번을 놓치면, 그쵸, 그 갈아타는 시간대까지 시간이 꼬이잖아요. 그 꼬이는 시간 때문에 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차를 한대 놓친 것 때문에 막 출근 시간에 늦어. 그러면 또 이제 아 오늘도 지각이구나 뭐 그런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서 뭐냐 이제 한다 그막 일정을 시작을 해요. 막 아침부터 뭐 회의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저녁에 회의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아침에 보통 조회하잖아요. 그러니까 꼭뭐 안건을 나눈 후 회의라기보다는 아침에 뭔가 뭐그 뭐냐 현재 상황 이런 거 보고 하고 그날 어떤 일들이 예정이 돼 있는지 뭐 그런 스케줄을 점검하는 회의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한테 뭔가 일이 더 쌓여.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돼. 그러면 점심 때, 아, 오늘 뭐 먹지? 오늘 누구랑 먹지? 막 그것도 일단 스트레스가 되고요. 또, 뭐냐. 그런 분들이 있어. 식사 시간 때, 막 부장님이, 아이,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아, 저 부장이하고 가기 싫은데, 뭐 꼴뚜기 부장하고 가기 싫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요즘은 그래서 사내에서 사내 PC에서 뭐 메신저 네트워크 뭐 차단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근데 알아서들 뭐 모바일도 뭐 메신저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메신저 차단은 사실 못 하잖아. 그래서 그 이제 일을 해요. 일을 해서 메신저를 그 뭐냐 하는데 이제 뭐 직원 마음에 맞는 직원들끼리 뭐 밥을 먹으러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아니면 뭐 근처에 뭐 일하는 뭐 회사 그 친구한테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밥 시간을 잡을 수도 있어. 뭐 그래서 뭐 점심 먹는 걸로 뭐 스트레스를 넘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오후에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 오후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이제 또 일이 쌓여요. 또 야근하게 돼요. 뭐 아니면 뭐아 오늘 칼퇴근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그 가방 이렇게 다 싸놓고 기다려. 한그 그런 거 있잖아요. 6시 퇴근이 6시 땡이면 그 이제 가방을 한 5시 50분부터 챙겨요. 그 상근예벽들은 그래서 6시가 퇴근이니까 5시 50분에 전투화 닦는 데잖아. 5시 50분에 전투화 닦고 상근예벽들은 군대에서 저녁을 안 먹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퇴근을 할 수도 있고 야근을 할 수도 있어요. 야근하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아니면 뭐 퇴근을 하더라도 회식을 하자 그래. 그럼 또 회식은 근무 연장이잖아. 또 먹어야 되잖아. 막 먹고 막그 진상 부리는 상사들 있잖아. 그럼 또 뒤치다꺼리 해줘야 돼요. 막 우리 애만 혼났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드라마 미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과장 아 이제 중간부터 한 5차장 되죠. 하여간 5차장을 뭐 장그레 씨가 픽업을 해줘. 장그레 씨가 픽업을 하고 막 집까지 데려다 준다. 그 5차장한테 그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 이제 5차장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 막 숙취가 됐는데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정작 장그레 씨는 막그 5차장 집문 앞에서 막 이렇게 고라 떨어져요. 그렇게 출근하는 신입사원도 있어요. 뭐냐 얼마나 불쌍해.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스트레스를 대부분 먹는 걸로 푼단 말이에요. 먹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그런 껌? 뭐 껌도 기호식품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저 음료수 자주 마시잖아요. 음료수가 기호식품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 몸을 생각해서 두유를 마시고 있는데 저도 뭐 사실 뭐 소프트드링크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커피도 모르겠어. 그냥 뭐 카페인 뭐 이런 것만 알면 사실 되게 좋은 기호식품이에요 커피도. 저는 이제 커피에 좀 첨가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렇지 뭐 우유도 넣고 뭐 설탕 쏟아붓지 시럽 쏟아붓지 뭐 연유도 넣지. 하여간 저는 단거 좋아해가지고. 단거 하니까 캐러멜도 기호식품 될 수가 있죠. 캐러멜도 기호식품 그리고 뭐 사탕 그리고 뭐 껌은 얘기했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 푸는 기호식품 수린분도 있어. 진짜 집에서 뭐밥 먹을 때마다
퇴근하고 저녁 먹을 때마다 반주라고 해가지고 맨날 반주 먹는다 그래. 맨날 반주 먹는다 그러면서 술 집에 항상 놔두고 사는 집이 있어요. 우리 집도 그래. 근데 이제 요즘은 내가 술을 조금 많이 먹으니까 집에서 술을 놔두는 비율을 좀 줄이고 있어요. 내가 막 술을 먹어대니까, 그거 덕분에 아빠가 이제 집에서 술을 잘 안 먹으려 그래. 그리고요, 뭐냐, 담배가 기호품인 사람들도 있어. 담배가 기호품인 사람들 있고, 아니면 뭐 먹을 때마다 뭐 고춧가루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보조 그 기호 조미료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파는 뭐 그 뭐 밥 비비는 그 양념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그 기호식품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기호식품을 먹는다? 근데 이제 담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담배는 사실 이제 토바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재배가 되다가, 담배는 사실 그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그 뭐냐 아편 이런 마약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 대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대마 접히다 뭐 걸리는 뭐 연예인들도 있고, 뭐 히로뽕 뭐 뽕을 하다가 뭐 걸린. 그래서 사실 이 마약을 기호품이 되는 경우는 되게 안 좋은 케이스고, 담배를 기호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사실과 함께, 그래서 담배가 기호품이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폐를 걱정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폐가 왜냐면 폐를 타들어가게 하는 게 담배잖아. 물론 저는 비흡연자예요. 비흡연자지만 담배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펴봤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그 이제 아는 동생들 중에 담배를 피는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는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도 담배 펴볼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같이 그냥 필까? 해가지고 막 담배 피는 자세가 익숙해 봐. 담배 뭐 이러고. 근데 이제 담배를 꼭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손을 뭐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 너 담배 피냐? 이럴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야구공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저는 그거 때문에 손을 뭐 이렇게 잡는 건데 담배 핀다고 오해를 받고 슬펐죠. 자, 그래서 담배가 기호품인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것 자체는 말리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방송 중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죠. 19금을 걸어야 되니까 피면. 그리고 이제 유해한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담배가 그 되게 그런 대표적인 기호품이 됐어요. 남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여자들 중에서도 기호식품이 담배인 사람들이 요즘은 많아요. 요즘은 많은데 이제 그 담배라는 기호식품이, 그러니까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의 비중이 2002년 오늘을 기준으로 팍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8월 27일이 코미디언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주일씨, 본명은 정주일씨였죠. 이주일씨가 이 폐암으로 그 이제 별세를 한 기일이죠. 근데 사인이 담배, 담배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주일씨가 말년에 그 2002년에 꾸준히 그 금연 그 캠페인을 찍으셨잖아요. 막 여러분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피웠습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막 캠페인을 하셨잖아요.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런데 이제 결국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막 그 금연 선언한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뭐 그 금연 선언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군대에서도 원래 담배를 그 뭐냐 스트레스 해소 뭐 기호품이라고 뭐 보급을 해줬어. 담배를 보급을 해줬는데, 근데 이제 군대에서 담배 보급이 그 없어지게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일단은 연초라고 해가지고 되게 그 디스 기본 담배 있잖아요. 그거를 보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급을 해서 피느니 차라리 좀 더 고급 담배를 피겠다 한 병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병사들은 막 PX에서 사 아니면 뭐 이제 외박 나가서 그 외제 담배를 막 들여와. 왜냐면 PX에는 외제 담배를 판매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이제 또 그런 약간 금연 열풍도 좀 영향이 분 것도 있어요. 이주일 씨가 그 별세를 하고 나서 그 담배에 대해서 그 이제 금연 열풍이 좀 불기 시작했고, 그 2002년 12월부터 그 KBS하고 SBS는 그 방송 중에 그 흡연 장면을 그 방송하지 않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에서도 흡연 장면을 생략을 하게 됐어요. 그 2002년 12월부터 제작되는 그 KBS와 SBS의 드라마에서는 이제 흡연 장면을 넣지 않게 되었고요. 그 문제 영화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 뭐 영화에서는 그 뭐냐 그 뭐 스토리 전개상 삭제할 수 없으면 그 자막을 띄어요. 그 뭐 이 장면은 스토리 전개상 그 흡연 장면이 포함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하고 자막이 뜬단 말이야. 그래서 그 SBS 2003년 초반에 방송했던 그 드라마 올인 있잖아요. 그 올인의 경우도 그 아무래도 해외 촬영 때문에 사전 제작된 부분이 있어요. 그 사전 제작된 부분 때문에 그 이제 흡연 장면이 좀 포함이 됐어. 그 미국 장면들 중에서는. 그래서 계속 자막을 띄웠어요. 이 부분은 그 2002년 그 11월까지 사전 촬영되었던 부분이라 그 흡연 장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고, 이제 어쨌든 그리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당연히 그 담배 피는 장면 없었겠죠. 그리고 그래서 뭐 되게 그런 금연 열풍이 뭐 불었어요. 방송부터 그 모범을 보이기 시작한 거야. 막 그 한때 그 MC 유재석 씨도 뭐냐 이제 쿵쿵따로 본격적으로 그 뜬 시점이 2002년이잖아요. 근데 딱 그 직전에 유재석 씨는 그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에서 그 금연학교를 운영할 정도도 있었어요. 금연학교를 운영을 했었어. 유재석 씨는. 그리고 이제 그런 담배. 담배 장면은 이제 TV에서 찾아보기는 좀 힘들어요. 뭐 그냥 그런 제한이 없는 좀 약간 성인 영화라든지 그런 데서는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한때 이제 막 담배를 피는 연예인들을 막 솔직하게 잘 담배 폈다. 그래서 뭐 금연한다. 뭐 그런 거 밝히기도 했어. 예.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도 담배 피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끊었겠지만. 그렇고 그게 있다. 이제 또 그런 담배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도 사실 그런 기호품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 성분이 뭐 니코틴이라든지 뭐 기타 각종 약간 환각 성분이 그런 스트레스를 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거라. 어쩌겠어. 그거를 알게 된 그 뭐냐 청소년들이 몰래 담배를 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멋있어 보이셔서 담배를 피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그 그런 성분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를 알고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동기들 중에서는 막 반에서 1등 하는 애들도 막 담배 피우고 그랬어요. 막 1등하고 그런 애들도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담배하고 사실 그 담배 때문에 그 라이터도 그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못 하잖아요. 저는 살 수 있지만 저는 살 수 있어요. 뭐냐 여기 라이터. 근데 제가 이 터보라이터 그 가스라이터 이거 있잖아요, 이런 가스라이터 들고 다니는 이유는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가끔 기도할 때 촛불을 켤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거는 그래서 성당에서 쓰는 가스라이터.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라이터를 켜. 이거는 다 됐어. 그 요 밑에 그 부싯돌 효과만 나지 지금 불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라이터를 사는 거지 저는 담배를 피려고 라이터를 사진 않아요. 그렇고 대신에 이제 기호식품 어떻게 보면 사실 술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서 술을 마실 때가 있으니까 좀 많이 줄여야 되는데 이 혼자서 술을 마신다는 그거를 좀 그런 메리트를 아니 메리트가 있어서 마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좀 가끔 뭐 술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그냥 나도 아빠의 피가 흐르는구나, 아니 이래서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그래서 뭐냐 좀 뭔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이 그러신 거야. 그 뭐냐 여러분은 그 뭐냐 어떨 때 뭐 무슨 일 있어요? 뭐 그때 아마 심리학적인 그런 얘기였는데 그때 제가 당당하게 대답을 했죠. 성인이니까 술 마실 때요. 술 생각 날 때요. 막 이러면서 뭐 곧잘 먹잖아요. 성인이니까 이제 곧잘 먹으니까 사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낮에 이제 숙취해소 한다고 토마토 라면 끓여 먹었어요. 친구가 레시피를 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먹은 것도 있고 하여간 전 술을 되게 곧잘 먹게 됐어. 모르겠어. 저 잘하면 금요일에도 뭔가 좀 스케줄이 하나 생길 수가 있고 안 생길 수가 있는데 아 나 그날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겠다. 일정. 일정 하나,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왜냐면 그 금요일이 그 손희성 주교님 또 주교사 봄 그거라 해가지고 원래 제가 그날 다른 일이 없으면 명동성당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가게 생겼네. 아직 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저 영화도 봐야 되고 그 건축박람회도 가야 되고 가야 될 게 많아. 돈도 별로 없는데 오늘 교통카드 저 또 충전해야 돼요. 어쨌든 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또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제 기호 차원에 되게 달달한 음식을 찾아 마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두유의 대표 명사는 배지밀이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두유는 삼육두유지만 두유의 대표 명사는 배지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배지밀이 그냥 담백한 게 배지밀 A고 그 단거 좋아하는 분들은 배지밀 B. 그리고 배지밀 B를 전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꿀그 거기다 그 꿀두유가 또 있어요. 배지밀에 또 꿀을 넣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난더 좋죠. 꿀, 저, 그 편의점 같은 데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유리병 드링크 있잖아요. 조그만 거 금방 마실 수 있는 거. 저 그런 거 마실 때요. 저는, 네, 꿀물 마셔요. 꿀물. 그냥 꿀? 당신은 나의 꿀? 뭐야, 허니?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교육방송 중에 이러고 있어. 교육방송 중에 이러고 있어. 어쨌든, 전, 뭐, 꿀물 좋아하고, 뭐, 설탕 타는 거 좋아하고, 뭐, 저 카페에서 시럽 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기호식품이 슈가죠. 뭐, 슈가, 허니. 뭐, 달달한 거, 단 거. 그래서, 단 거를 좋아하는 제식테이너는, 뭐라고 해야지? 당소년? 슈가보이? 모르겠어. 저보다 백종원 씨는 사실 슈가보이라는 별명을 갖고는 계시지만, 근데 이제 백종원 씨는 요리의 맛을 돋구기하고 조미료를 목적으로 설탕을 쓰시는 거지. 백종원 씨는 기호식품이 설탕은 아니시잖아요. 조미료가 설탕인 거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조미료가 아니라 제 기호식품 때문에 설탕. 아, 나 지금 단거 생각하니까 왜 이리 막 기분이 막 좋아져. 막 이런 것도 그런 스트레스 풀기에 약간 그런 작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호식품이란 건 나중에 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어떤 분은 뭐 허니버터칩이 막 기호식품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은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뭐 편의점 가서 뭐 치토스 한 봉지 뭐 사가지고 막 그러고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과자가 좋았어요. 뭐 야채 타임, 뭐 케첩 찍어 먹는 거. 짭짤한 과자 중에서는 뭐 그런 유 과자를 좋아했고요. 뭐 맥주랑 마시면 되잖아요. 요즘은 그 무알콜 맥주도 팔잖아요. 가게에서. 뭐 그런 거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달달한 과자 있잖아요. 뭐 캐러멜 콩과 땅콩, 뭐 카땅, 뭐 조리퐁, 그 콘초코 뭐 이런 과자들 먹을 때 이제 유제품이 어울리죠. 그럴 때는. 짭짤한 거 먹을 때는 소프트 드링크, 좀 뭐냐 달달한 거 먹을 때는 밀크 드링크 뭐 이런 거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좀 건강에 맞춰서 그런 기호 식품을 먹는 것은 사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식품을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다만 이게 건강에 너무 해를 끼칠 정도로 너무 편중해서 먹거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담배처럼 그렇게 몸에 해를 끼치는 거좀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아, 저는 근데 술을 마셔요. 술 마시자고 하면 저는 대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또 다른 거 다음 방송 또 진행해야죠. 자, 오늘의 인문학 특강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나중에 제가
그 컨텐츠 PJ 좀 신청할 타이밍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어. 최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프리카 TV 스튜디오를 빌려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네. 자, 오늘 교육방송 녹화는 종료할게요.